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 특수 경매를 추천을 하느라고 물건을 이렇게 쭉 고르다가 보니까 요즘에 아파트가 권리분석서 아무 문제 없는 아파트가 49%까지 떨어지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집이 없으신 분들이 이런 49%까지 떨어진 아파트를 하나 낙찰 받아서 우리 일가구 1주택으로 지금 살고 있으면 양도소득세를 안 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이런 것을 사서 한 2, 3년 살다가 가격이 회복되면 팔고 나온다고 했을 때 그것도 한 제가 보면 최소한도 한 1억 정도는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겠는가 싶어가지고 권리분석상 아무 문제도 없는 거 그런 걸 제가 한 4개를 골랐거든요. 골랐으니까 먼저 한번 그런 거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특수 물품 고른 거에 대한 것은 그 4개 끝나고 나면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보면 그러니까 예전에 저도 이렇게 그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때는 조금 내가 그 학교 애들 때문에 그 학교 다닐 근처에서 이렇게 이사를 가지 못했었는데 아이들이 좀 크고 나니까 하나는 이제 군대를 가고 하나는 해외유학 가고 나서부터는 거주를 하는 데가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경매로 나와서 가격이 싼 거 사서 거리로 들어간다? 들어가서 옛날에는 그 뭐라 그러죠? 2년 거주, 3년 보유 이랬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년 보유주, 3년 거주하는 하는 걸로 해서 살고 있다가 지나고 나면은 팔고 나면은 또 좀 목돈이 좀 생기고 또 팔고 나면 목돈이 생기고 좀 이렇게 해가지고 좀 했을 적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생각으로 투자를 하라 이런 의미로 집이 없으신 분들 하라고 이제 고른 겁니다. 제가 여기 사건 번호를 이 교재는 여러분들한테 내진 교재는 없기 때문에 이 사건 번호를 크게 확대를 했으니까 이 사건 번호를 적어 놓고 보시면 됩니다. 제일 첫 번째 2022 타경 30964입니다. 제가 좀 더 고른 것은 서울 시내 게 아니고 수도권인가 수도권 그러니까 경기도권. 자,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에 전용 면적이 25.7평에 8억짜리가 9,200까지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감정을 했을 때는 그 예전 가격으로 감정을 했을 때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거보다는 가격이 좀 떨어졌겠죠. 실거래가가. 그렇지만 지금 39,200까지 떨어졌다고 했을 때 제가 그냥 권하는 것은 56,000과 39,200에 중간 정도를 우리가 써서 낙찰 받으면 되는데 제가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예전에 이런 아파트가 70%까지 떨어지면은 작을 때는 10명, 많았을 때는 30명이 붙었었어요. 근데 지금 가서 보니까 이렇게 49%까지 떨어진 것도 적으면은 한 3명에서 4, 5명, 많으면 한 7, 8명이 붙더라고요, 지금. 지금도 그렇게 붙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명이 붙었다고 하면 7대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골라서 7번을 입찰 들어가면 한번 낙찰 받는다는 확률이야. 그러니까 너무 질르지 말고, 내가 한 번에 욕심을 내지 말고 한 10번 정도 들어가서 한번 양 낙찰 받겠다 하는 마음으로 비우고 입찰을 들어가시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먼저 가격과 지금 가격의 중간 정도 그런 정도로 들어갔는데 자 여기 보면 채무자 소유자 점이 이렇게 있죠. 아파트는 권리 분석하는데 아주 쉽습니다. 제일 먼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누가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등기부등본상 기준 권리보다 앞선 권리가 있는 걸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파트는 그 이상의 다른 거 권리 분석은 볼게 없어요. 우리가 땅처럼 뭐 도로가 있느냐 없느냐 뭐 건물 매각 되느냐 이런 것이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주 권리 분석이 간단하기 때문에 이것은 뭐만 잘 결정하는 데면
낙찰 가격만 잘 결정하면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자, 그럼 이렇게 좋은 아파트가 왜 여기까지 떨어졌느냐? 이런 이렇게끔 되는데 자 보시겠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 드는 거니까 지금 설명을 그러니까 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건데 감정가 4억짜리 아파트가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거래가 예전에는 4억짜리가 3억 정도에 거래가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3억 정도가 거래되는 걸 우리가 지금 49%까지 떨어지면 얼마까지 떨어지냐면 2억까지 떨어진 거죠. 4억짜리가 2억이죠. 2억까지 떨어진 걸 우리는 얼마에 산다? 2억 5천 주고 산다는 얘기죠. 2억 5천 주고 사서 2억을 대출을 받는 겁니다. 2억을. 그럼 2억을 대출받으면 예전에 2억을 대출받았을 때연 4%라고 그러면 1년에 이자가 8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자가 얼마로 올라갔죠? 8% 올라갔다 그러면 예전에 1년에 800만 원 내는 것을 지금 1년에 600만 원을 내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800만 원을 더 내는 건데 이것이 원래 가격대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2년을 본다 그러면은 우리가 원래보다는 1600만 원을 더 내는 건데 4억짜리를 2억 5천에 낙찰을 받는다 그러면은 우리는 1억 5천을 싸게 보고 2년 후에 원래 4억대로 돌아간다 그러면 1억 5천을 버는데 우리는 이자를 얼마를 더낸 거야? 1600더낸 거니까 지금 이런 거를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해도 특수경영뿐만 아니라 이런 거를 투자해도 된다 그런 얘기. 제가 여기에 지금 하는 것은 전부 다 권리분석을 정확하게 다 해놨기 때문에 크게 권리분석에 대한 것은 걱정하지 마시고 가격만 잘 생각해서 낙찰을 받을 수 있는데 절대 경매는 싸게 받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지르지 마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2022 타경 51815 해갖고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입니다. 요거는 전용 면적이 9.97평 10평인가 조금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면은 2억 4,800짜리가 1억 2,100만 원까지 떨어진 거죠. 이런 거는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거주하기보다는 월세를 받는 것이 좀 좋은 물건인데 이것도 보면은 자 보십시오. 여기 보게끔 되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있고 전입을 했고 전입하는 날 확정일자까지 받았죠. 확정일자 받았는데 이 사람이 뭐해? 배당요구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대항력이 있지만 우리 낙찰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배당요구를 했으니까 배당으로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7,500원을 배당 가져가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거를 1억 3천에 우리가 낙찰을 받는다고 쳤으면은 이 사람이 7,500 가져가고 나머지 남는 그 1억 뭐 3천이든지 낙찰을 받은 건 나머지만 이렇게 설정해서 이제서 가져가야지 이 청구한 사람이. 근데 여기 보면 건대가 어디냐면 돈 빌려준 회사가 아니고 그냥 일반 주식회사 성욱이다 보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때는 그거를 모르고 그냥 한 것인지 아니면은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무슨 뭐 다른 것 때문에 보증 삼아서 설정을 해놓은 것인지 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싶은 생각을 하는데 청구는 보게끔 되면 뭐야? 3억 5천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하여튼 뭐 제가 보기엔 이 여기서 청구 이 회사에서 돈을 다못 받아가는 것이지 낙찰자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2021 타경 19165입니다. 여기는 보면은 이 누구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여기 확정 보면은 이태호 점유자 이태호는 전전 소유자 망 돌아가신 분 이진래의 자녀이며 전 소유자 망 최욱남과는 계모 관계인. 예를 들면
아버지가 이제 그 엄마하고 같이 살고 계시다가 엄마가 돌아가시다 보니까 아버지가 이제 새로 재혼을 하셨고, 재혼하신 그 이제 거기 살고 있다가 그 재혼하신 그분이 또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죠 보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원래 그 건물 주인과 친자 관계였다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대항력이 없는 걸로 본다 이런 얘기죠 보면. 그러니까 전입만 했지 확정일자도 없고 배당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죠 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세입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것도 내가 보면 아무 문제가 없고 보면은 여기 보면 본 깨끔 되면 그 25.57평이다 보니까 일반 뭐 집들이 뭐 거주할 만한 좋은 곳이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걸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화성시에 2022 타경 2949입니다. 여기 또 보게끔 되면은 보면 매각 물권 조사서상 임차 내역이 없습니다 했는데 임차 내역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보시게끔 되면 세무자 겸 소유자를 세제주로 하는 사입니다. 따지면 세무자만 거주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냥 여기도 권리분석상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뭐 얼마까지 떨어지죠? 49%까지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요사이 이거를 가지고 질러서만 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가격과 지금 가격의 중간 정도를 조금 플러스를 하든지 조금 마이너스를 하든지 해서 투자를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70%만까지 떨어졌어. 예전에는 작았을 때는 10명, 많았을 때는 30명까지 붙었는데 이제는 49%까지 떨어진 것이 5명에서 7, 8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 정도로 해서 한 대여섯 번에서 일곱 여덟 번 정도를 입찰 들어가서 하나를 낙찰 받아서 한 2년 정도를 소유하다가 가격이 회복이 되면은 가격이 회복이 되면 회복이 돼야 안 돼요. 이게 뭐냐면 금리가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럼 금리가 왜 올라가냐? 인플레이 때문에 금리를 올렸다는 얘기고. 그럼 왜 인플레이가 되냐? 그 저기 뭐야? 그 지금 러시아에서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 파동이 나고 그러면서 이제 인플레이가 된 거기 때문에 이 전쟁이 아까 말씀하신 뭐 대한민국 전쟁은 3년 했죠? 근데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몇년갈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올해는 끝나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더 이상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면은 에너지 파동이 끝이 나면서 인플레이가 다시 돌아온다면은 내년쯤에는 예전의 가격대로 그러니까 지금 감정 가격대로는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짐작이지 제가 그렇다고 단언하지 못하는 거죠. 짐작이 그런 짐작을 하고 할수 있으니까 그런 걸 생각해보고 투자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특수경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